65번 갑니다. 아, 얘는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경험이요. 인터넷 경험이 인터넷의 실체를 약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실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메일을 혼자 쓰고 있을 때는 누가 엿보지 않으니까 혼자 사적인 정보를 공유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착각하고 있는데 인터넷 실체라는 것은 해킹도 될수 있고 내가 로그아웃을 안 하고 그냥 끄면 뒷사람이 내 사적인 정보를 도용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어디였었냐면요. People 부분 있죠. 여기부터 이 correspondence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column 같은 경우는 부가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그냥 인터넷의 경험의 실체, 인터넷의 경험이 어떻게 실체를 왜곡시키는가, 그걸 답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천천히 해석하면서 답을 찾아볼게요. The gap, 차이죠. Between the reality of online life. 첫 번째, 현실과 그리고 방법 사이에서의 차이죠. 어떻게 우리가 경험을 하는가, 그 인터넷이라는 것을. 즉, 인터넷의 현실과 그걸 어떻게 경험한가, 실체와 경험의 차이가, 간극이 뭐를 못하게 한다? Prevent our discussion, 토론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Of internet privacy가 인터넷 사생활 정보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돌려서 풀어서 얘기하면, 원래 사생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토론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토론을 해야 되는데, 마치 현실과는 다르게 경험할 때, 아, 이거 사생활 노출 안 되는 것 같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 그래서 토론할 생각조차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생활의 정보를 경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볼게요. Consider email. 이메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기하죠. People, 사람들은요. know, 압니다. 대개의 접속사가 생각된 것뿐이고요. 뭘 알아요? 이메일이 is not private. 사적이 아니라는 걸, 사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긴 알죠. 처음에는 이메일이 사적인 겁니까? 물어봤을 땐 아니라고 하긴 할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은 뭐 어떻게 하고 있어? 경험을 할 때는 사적인 걸로 취급하고 있잖아, 그렇지? 착각하고 있잖아. 그래서 and 예시 나오죠, 그래서. 그럼 private 아니라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반전시켰습니다, 그렇죠? private이다, 알겠죠? not private에 however는 private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하지만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many 많은 사람들이 will use email, 이메일을 사용할 거예요. At least sometimes니까요. 적어도 때때로 뭐에 관해서요. For intimate correspondence니까요. 친근한 아는 사람, 그러니까 서신이죠. 주고받는 서신이요. 그렇죠? 즉 아는 사람에게, 친한 사람에게 이메일을 쓸 거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요. Over decades, 수십 년 동안에요. I've asked why. 나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질문과 궁금증과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상당히 중요하댔어요. 그렇죠? 왜냐면 글쓴이가 몰라서 글 쓰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것도 너네 그거 아니라는 것은 분위기 집중, 이목 집중한다면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런 내용이랬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궁금했냐면요. 항상 궁금해왔던 게 the answer, 바로 정답이 나오죠. is always the same. 항상 똑같이 이제 답이 나왔어요. 궁금했던 부분에서요. 그 답이 뭔지 모르니까 부가 설명 잘 보냈죠. 그렇죠? 뭔데요? When sense of being alone, 혼자 있는 감각이요. With the person,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요. 뒤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꾸미고 있죠. 당신이 글을 쓰고 있는 대상이죠. 즉, 상대방은 여기 현실에는 없지만 내가 글을 쓰는 게 이메일상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사람밖에 없어요. 저랑. 그죠? 그래서 그러한 감각이, 비록 모일지라도요. 여기 삽입된 거죠. 대시가 두개 들어가 있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끼어 들어간 것뿐입니다. So, as though, 비록 모일지라도, 아, as though, 마치 모처럼이요. as if랑 같은 표현이죠. 마치 모처럼. You are the only two people. 당신 둘이 오직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죠? 마치 in the world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경험이 이제 진짜 동사 나오죠? 자주 막아버려요. What you know to be true니까요. 당신이 진실이라고 알아야 하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거죠. 즉 사생활이 노출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메일은 보여질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거 접속사랬죠. 세미콜론은요. 그리고 it'll be stored. 저장까지 될수 있어요. 상대방이 정보를 담아갈 수 있는 거죠.
and then 그리고 나서 it can be seen again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The seeming 눈에 보이기에 ephemerality니까요. 순간으로 사라지는 거죠. 덧없음이 즉 눈에 보기에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그 이메일이라는 것은요. of what is on the screen이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가 글을 쓰고 있는 건 보내면 끝날 거라 생각해요, 우리들은. 근데 그러한 생각이 뭐를 막고 있어요? masks the truth.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죠. 막고 있죠. 그 진실이 뭔지 보니까 또 부가 설명 들어갔습니다. 진실이 뭐예요? 너 혹시 최진실 아니? 너는 그냥 나왔긴 했어요. What you write, 당신이 쓰는 것이 is not erasable, 지울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more generally,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 다시 한번요. 인터넷의 경험입니다. 인터넷, 인터넷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착각하는 경험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볼까요? Weakens intimacy and trust. 친밀도랑 신뢰를 약화시킨다? 아니죠. 그죠? 지금 사생활에 노출이 돼서 경시하게 되는 쪽으로 가야 돼요. Undermine. 경시하다 나왔죠, 그렇죠? 과소평가하다. The reality of the net. 아, 현실에. 인터넷의 현실을 경시하는 경향이 생긴다. 바로 2번이 나와야죠, 그렇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